서울시 의회가 관련 특위와 본 회의를 잇따라 열어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처리했습니다. 2012년 이 조례를 제정한 지 12년 만입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될 경우 지난 24일 최종 폐지된 충남 학생인권 조례에 이어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7월 전국 교사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4.1%가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철학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할 정도였습니다. 반면 이 조례가 없는 시도에서는 조례가 없다고 학생인권을 소홀히 한다는 증거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 교육계의 대체적 얘기입니다. 조례의 본래 목적은 유명무실해지고 부작용만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되어야 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문제점은 첫 번째로 학생의 인권과 권리만 강조하고 한계와 책임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이 학생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오히려 교사들은 징계를 두려워해서 학생 지도를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예로 2015년도에 서울의 한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선생님이 학생에게 교내에서 키스하지 말라고 뒤통수를 때렸는데 벌금형을 받았으며, 2011년도에 경기도에서는 수업 중 영상 통화하는 학생에게 5초간 엎드려 뻗쳐 시켰는데 징계를 받았습니다. 조금만 하면 인권 침해가 되니까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로 학생인권 조례를 직접 보면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로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무조건 개성을 존중해 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사항, 학교의 장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휴대폰 사용에 대해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교원의 과도한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큰 문제점 하나가 학생인권 옹호관입니다. 사례로 전라북도에서 고 송경진 부안 상서중 수학교사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학생 자신들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하여 학생인권 옹호관이 계속 그 교사를 조사를 하고, 나중에는 당신이 자꾸 죄가 없다 하면 학생들이 무고죄로 걸린다고 하니까 결국 자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옹호관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어서 교사들을 과도한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권이란 이름으로 인권이 침해가 되므로 이 학생인권 간의 조사 권위가 큰 문제가 있으며, 결국은 조사가 학생들한테 꼼짝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교권 침해의 주범이 학생인권 옹호관입니다. 세 번째로 학생인권 조례는 성 정체성 혼란을 일으킵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 조항이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 조항이 서울 학생 인권 조례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녀 구별이 없어지고 남자가 여자 화장실 탈의실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착이 되면 서구 사회와 똑같이 됩니다. 차별 금지하고 배려는 다릅니다. 배려는 잘못된 행위라도 그걸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건데, 반면 차별 금지는 그 행위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제5조에 임신 또는 출산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배려하는 건 좋지만 임신 또는 출산을 차별 금지 조항을 보게 된다면 미혼모가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성애자인 학생을 배려하는 건 좋아도 동성애 차별 금지 조항이 들어가면 오히려 동성애가 정당하다고 보게 되며, 이걸 비판하면 혐오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네 번째로 서울에는 혐오 표현 금지 조항이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법에도 없는데 서울과 경기에는 혐오 표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퀴어 축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 반대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면 이건 전부 다 혐오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학생이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하면 학생인권조례에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사례로 서울 한 중학교 교사는 2016년 11월 수업 시간에 남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 소아성애와 수간도 포함하는 성소수자의 개념, 유전이 아닌 동성애의 실체 등을 소개했습니다. 수업을 듣던 학생 중 일부가 이를 몰래 녹음한 뒤 서울시 교육청에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신고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인권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에 해당될 경우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수업 시간에 교사가 한 차별적 발언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 판단을 위해 해당 교사에게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중학교 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근거는 서울시 의회가 2011년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에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성적 지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8조에 동성애 학생을 빈곤, 장애, 다문화, 한부모 가정 학생과 함께 소수자 학생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단순히 동성애 학생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인권이라는 명분 아래 동성애에 대한 비판까지 금지하는 학교 교육을 시행하고 학생인권 역량평가를 시행하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놨습니다. 특히 학생인권 5호관을 두고 동성애자를 비판한 당사자에게 교육감이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공고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학생들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무시하는 종교적 교사들의 선동에 당해 결과적으로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갖고 집회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조례의 근거로 학생들은 교사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를 가속화시키며 학생인권조례 제17조 제3항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를 근거로 학생들을 거리로 나오게 하여 정치투쟁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학생들은 아직 배워야 하는 나이이며 광화문에 나와 촛불 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게 민주주의 전부라는 잘못된 착각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의 집회 참여는 주체적 판단이 아니라 인원고등학교 사상 강요 사건처럼 좌익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정치적 선동으로 집회를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광화문의 촛불 시위를 보더라도 교복 입고 탄핵을 외쳤던 아이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들의 정치적 행위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여섯째로 제5조 종교차별 금지로 사회에 종교를 비판할 수도 없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종교의 자유를 왜곡하여 기독교와 사학재단이 미션스쿨의 설립 목적인 복음 전파와 존도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제16조 3항에 보면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예배, 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나 기도 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강요 행위 수준도 매우 모호할 뿐만 아니라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전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 것입니다. 이렇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동성애, 성적 지향을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기독교 사학정신을 파괴해왔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고, 그동안 조례 폐지에 앞장선 분들과 폐지에 동참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와 지지를 보내드립니다. 현재 조 의원이 교육감인데, 다음 선거에서 보수 교육감이 당선되길 바랍니다.